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저도 네. 항상 늦게 오시잖아요. 네. 항상 이제 버스 타고 천천히 오시니까. 버스 타고 천천히. 네. 그 버스 타고 그 정도 늦을 것 같으면 그냥 택시 타실 텐데 메타버스가 아니라 외타버스예요. 왜 타시는지 모르겠어요. 271번 매번 늦으시면서. 271번. 다른 방송도 늦으시더라고요. 보면 항상. 네. 어쨌든 오자마자 저한테 아이고 군기 빠진 장원. 아이고 4777님께서 진보 교수님 식사는 김밥으로 방송사 이동은 버스로 271번입니다. 가방은 자녀가 사용하던 뽀로로 가방 들고 다니시라고 진정 돈지봉님. 아니요 나 매라고 가져오셨어요. 네, 차원이 매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후배를 웃기라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거 매면 웃겨. 너 야 빵 터진다. 자 빵 터져. 야 빵 터져. 아니 진짜 뭐 이유도 없이 맥락도 없이 뭐 이걸 왜 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매면 순간 빵 터져요. 돈지봉 교수님 수금 가방입니까 얘기합니다. 아, 역시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저 가방. 저기다 얼음 좀 채워주세요. 홍피디님 얼음 좀 채워주세요. 아 저기다 가방에다. 얼음 그거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깊은 가슴 가까이 몰랐어요. 네. 심장 가까이 좀 네. 붙여주세요. 심장 아 심장을 때리는 저거. 교수님 예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역시 장원이를 위해서 네. 배추 도사님 오늘도 웃을 준비 단디하고 네. 단 웃을 준비하라고 하는 웃을 준비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 괴롭히는 기술은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유학 가서 유학 가서 너를 위해서 유학 가서 너를 위해서 미국에서. 그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인 유가 상승,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이제 고공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 기록을 보면 수출을 보면 13년 만에 사상 최고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수출은 정말 많이 했어요. 네. 네. 국제 유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런데 네. M 시장원은 이 기사 잘 모릅니다. 홍갑부라 이렇게 기분을 잡았어요. 갑부는 이런 거 모릅니다. 아니,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코로나19로 함께 힘들어 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프레임 씌우시면 안 됩니다. 프레임을 씌우다니. 야, 진짜 웃기는 목티 걸 입고 왔다고 따뜻한 거 아닙니다. 따뜻해. 예. 저 목티가 좋은 캐시미어 같아요. 캐시미어 같아요. 저거 비싼 겁니다. 폴리에스테르가 왕창 들어가 있습니다. 아, 따가워 죽겠어요. 장원이 아버님. 피부에 발진이 일어났습니다. 피부에 발진? 캐시미어에 명품입니다. 네. 장원이 아버님 이거 네. 그 진짜 저렴한 겁니다. 이거 땡신사라고 인터넷에서 이거 3만 원도 안 하는 거예요. 아유, 참 참. 폴리에스테르가 이제 캐시미어는 스쳐 지나간 겁니다. 이거 진짜. 아니 스쳐 지나간 저 팔뚝에 블링블링 저 그러니까 저 시계 보세요. 시계. 야, 나는 금인 줄 알았습니다. 저 원래 싼 시계 쓰면 반짝거립니다. 좋은 시계가 반짝거리는 거 보셨습니까? 좋은 시계 반짝거리는 것도 있어. 왜 그러세요? 명품으로 휘감고 다닙니다. 홍정원이 명품으로 휘감고 다녀요. 가짜 뉴스입니다. 네. 차도 B로 가짜 뉴스 때려잡아야 할 분들이 가짜 뉴스 유포하시면 됩니까? 네? 차도 B로 시작하는 거 타고 다닙니다. B요? 예. 버스 탑니다. B. 버스가 뜨더라고 있는 이 사람이 진짜. 네. B로 시작하고 Z로 끝나는 거. 아무튼